미국에서 만든 게임 오브 스론, 왕좌 게임에 나오는 타가리안, 즉 정통 그 지배 계급 나올 때 항상 용이랑 백발인이 같이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원래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 종교 계급이 누구였습니까? 백발의 하얀 피부라는 사람이었거든요. 아마 이 왕좌 게임은 원래 켈트족 신화를 모태로 했는데 켈트족도 이거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죠. 중국 마찬가지예요. 백발마녀전. 옛날 때 파밀고원에 백발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. 한 단국에서 파밀에 백분이 살았다고 해요.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아는 엘프 얘기예요. 엘프가 어디 삽니까? 산꼭대기에 활잘 쏘는 하얀 머리카락의 백발의 사람들. 누굴까요? 샤먼이죠. 그리고 엘프를 묘사할 때 항상 나무 옆에 있어요. 왜? 무당은 항상 당목 옆에 있으니까. 이런 전통들이 동서양을 떠난다는 겁니다. 여태까지 우리가 샤머니즘을 얘기할 때 항상 동양을 생각했어요. 샤머니즘 본류는 동양이다. 근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이거 서양인도 있네?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즉, 샤머니즘이란 건요. 동서양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. 우리는 여태까지 동양과 서양을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고대로 갈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. 왜냐? 유목민 사회는 공동 연방체 사회였으니까.